알파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듈투자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지난 6월 초에 이제 가져왔던 종목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대한금속이라는 종목이고요. 그때와 같이 이제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와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다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유효하다는 관점으로 가져왔습니다. 종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테인리스 냉간 아변 제품을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이제 2분기 실적도 이제 호실적을 기록을 하였는데 올해 이제 상반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22%나 이제 증가를 하였고요.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 1316%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00%나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수익의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기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작년 하반기 이제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라서 미반영된 판매가 인상이 올해 2분기부터 적용이 되면서 가파른 실적을 기록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가전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LG나 삼성 이 주요 거래처의 이제 가전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 동사 또한 좀 큰 폭으로 수익성이 향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이 액화수소 모빌리티를 모빌리티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는 이제 하이리움 산업의 2대 지주 지위 확보에 따른 이제 액화수소 신사업 진출로 신규 사업 이제 성과 기대감 또한 유효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앞에 이제 대선 레이스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대권 주자의 정치 테마 프리미엄이 붙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인데 이제 당내 경선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대선 레이스에서도 추가적인 또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과 테마성인 부분이 이제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이제 공략해보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세한 거는 또 차트로 넘어와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흘러내려온 부분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저점을 올려주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6월 1일 날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강한 게 좀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시장이 밀리면서 강하게 좀 내려왔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서 충분히 매수해도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과거에 이제 전고점 부분. 이 6,000원 부근에서는 절반 정도는 수익을 좀 챙겨둬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좀 긴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저는 7,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6,000원, 2차 목표가는 7,000원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4,500원 제시드리면서 현재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굉장히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대양금속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